자, 요렇게 싹 걷어냈습니다. 여기 치솔성도 여기 오늘도 비가 내리고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요. 아, 장마 끝나고 우리 바이솔하고 창 아이들을 밭에 심어주려고 하는데, 아, 도대체 비가 거의 매일 와요. 땅이 말라야지 옮겨 심어줄 텐데, 그러면서 마르면서 자꾸 상하는 아이도 생기고, 장마 끝나면 다 될 줄 알았더니, 아니 태풍 지나가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맘대로 안 되네요. 아, 정말 속상해요. 자,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 와성은 이루고 지금 꽃대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. 몸집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. 장마통에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가, 얘들도 다른 때 같으면, 다른 애는 몸집들이 엄청 컸는데 올해는 이렇게 몸집이 작으네요. 작으면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. 자, 이렇게 여기에서 아주 작은 하얀 벌꽃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고, 그리고 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온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나비수국 기억하시나요? 제 영상에 제일 처음에 뜨는 화면, 오프닝 화면에, 뭐 인트로라고 하죠, 오프닝 화면에 늘 보이는 나비수국인데요, 처음에 가지가 두 개, 세 개였었어요. 두 포트인데 가지가 세 개? 근데 장마통에 뭐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많이 가지가 많이 생겼답니다. 그리고 제가 중간에 너무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겨울에 집안에 들이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새순을 꼬집기를 했어요. 꼬집기를 했는데 벌써 아주 많이 크게 자랐답니다. 저쪽에도 그렇고. 이렇게 지금 이 아이들이, 이게 다 꼬집기 해갖고 새로 나온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커졌어요. 여기 전부 다 새순을 잘라줬거든요. 새순을 전부 다 꼬집기 했던 건데 이렇게 많이, 이렇게 조금 늦게 올라온 아이는 저기 지금 꼬집기 잘라놓은 자리가 보이죠. 여기도 이렇게 잘라놓은 자리. 지금 두포기가 이렇게 많이 커져서 이게 한 포기가, 요 포기는 그래도 조금 작으네. 요 한 포기, 요게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커졌네요. 요 한 포트가. 줄기 삽목을 해볼까나. 너무 많이 커져서. 그때 처음에 꽃 피워주고 그 이후로는 지금 꽃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. 이렇게 막 성장을 하느라고 꽃대는 안 올라오네요. 여기는 엽기밭, 엽기밭입니다.
야생화 사계 바람꽃은 아직도 요쪽아이는 아주 새파랗게 아주 싱싱한데 요쪽아이는 이제 겨울잠을 들어가려고 하나 봅니다. 꽃을 몇 개 피워주더니 겨울잠 들어가려고 이파리가 마르고 있어요. 단풍이 들면서 이제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바이솔 동산 완인데 여기다가 이제 바이솔을 재정비를 하려고 했는데요.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흙이 많아서 이걸 다 드러내고 돌을 왕창 또 많이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화분 형태로 여기다가 다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올려놓을 생각을 했었는데 당초 생각은 근데 그러면 일이 너무 많이 커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굴렸습니다. 머리를 어떻게 굴렸냐면 여기를 이제 야생화 지금 여기 사계 바람꽃도 있고 제비꽃도 있고 그래도 여기도 지금 가장자리 쭉 지금 제비꽃이에요. 그래서 여기 맨 위쪽으로 풍로초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저기 맨 위쪽으로 와인컵 지손이 와인컵 지손이를 늘어지게 내려오면서 늘어지게 심고 사이사이에다가 지손이 이런데 사이사이에다가 지손이를 심고요. 그리고 요 밑에 쪽으로는 풍로초를 심을 생각이에요. 그래서 여기는 지손이과 혈통들, 지손이 혈통들을 여기다가 한 군데 몰아서 심으려고 합니다. 이제 바로 그냥 저쪽에서 파서 갖다 심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더 훨씬 일이 수월할 것 같아요. 결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보라색, 핑크색, 진한 핑크 와인컵, 지손이컵, 진한 핑크, 지손이 연한 핑크색, 핑크색, 또 풍로초, 핑크색, 흰색, 진한 핑크색, 뭐 이렇게 어우러져서 피면 대중소로, 꽃 크기는 대중소. 정말 아주 예쁠 것 같아요. 아, 소음이 너무 많으네, 진짜. 자, 요렇게, 요런 식으로, 요렇게, 이렇게 심어 놓고. 그리고 여기 아주 꼬맹이들을 심었었는데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. 이렇게 엄청 커져서 이제 또 다육이는 분갈이 시기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요 아이들은 여기다 놔두면 겨울에 다 얼어 죽어요. 그래서 이제 분에다 지금 분갈이 시기에 맞춰서 분에다 옮겨줘야 되겠어요. 그래서 우선은 뽑아놓고 아 근데 비가 너무 계속 와갖고 저기 창이랑 바위솔들을 아직 옮겨 심지를 못하겠네요. 뭐 거의 매일 비가 오니 땅이 말라야지 뭐 옮겨 심지. 그 마르는 과정에서 또 자꾸만 상해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답니다. 맨날 속상한 일만 생겨. 근데 얘가 화제인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요. 이렇게 여기 입장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. 입장 사이사이에서 이 아이들을 좀 뽑아놓고 일단은 뽑아놓고 자 이렇게 싹 뽑았어요. 일단은 뽑아서
여기 희성은 요 너무 막 비좁아갖고 틈바구니 사이에 낀 아이들은 이렇게 돼버렸네. 죽어버렸네. 사이에서 햇볕도 못 보고 물만 젖어 있으니까 이렇게 썩어버렸네. 요쪽만 남아서 이 아이는 또 근데 꽃도 피었어요. 그래서 요렇게 싹 걷어냈습니다. 여기 치솔송도 여기 오팔리나가 너무 커지니까 속이 완전히 숨어갖고 그렇게 예쁘게 자라던 애가 요렇게 됐어요. 입장들이 다 없어졌어요. 따로 또 심어야 되고. 그래서 여기 바에서 요 아이들은 노지 월동을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놔두고요. 여기다가 이제 또 바위소를 심어줄 거예요. 노지 월동 잘하는 아이들 바위소를 심어주고 요 아이들은 분에다 다 따로 이제 옮겨 심어야 되겠어요. 아이고, 이거 밟았니? 이거 떨어진 거. 아, 지금 이거 화재는 너무 커갖고 뽑다가 막 다 해체가 돼버렸습니다. 여기 분에다 또 준비를 해서 옮겨 심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